네, 오늘은 1권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알파벳 중에서 L, L의 의미와 발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L의 의미부터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연상법을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L은요, 지금 보시면 이제 대문자는 L 이렇게 써 있고요. 그죠? 예, L 이렇게 쓰는 거고, 소문자는 I와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길게 밑으로 쭉 내려진 거, 예, 이걸 우리가 소문자 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L, 대문자를 보면요, 마치 사람이, 그렇죠, 앉아있는 모습이죠. 앉아있는 모습인데, 뭔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L 그러면요, 약간 그 단어 L로 시작하는 단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이렇게 힘겨워서 축 늘어진, 늘어난, 퍼져 있는 이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L 그러면 L 이미지 연상을 하시면요, 길게 쭉 늘어지다, 길게 쭉 퍼지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L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line, 그죠? line, 이거 뭐 우리가 다 알죠? 선, 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쭉 길게 늘어나는 그러한 단어죠. 그러한 의미죠. 예, 그래서 line, 단어 앞에 L로 시작을 했네요. 그 다음 단어요, lazy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슨 뜻이에요? lazy 그러면 게으른, 나태한, 게으름뱅이의 뭐 이런 의미예요. 그죠? 굼뜬, 느린 이런 뜻이에요. 축축 늘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L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요. 자, 뭐 이것도 쉬운 단어죠. long 그러면 이것도 그렇죠, 긴 이런 의미가 있고요. 긴, 길이가 긴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뭐 동사로는 뭐 그렇죠, 바라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형용사의 의미만 보면요, 말 그대로 그렇죠, 시간이 긴, 길이가 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그러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 단어도 볼까요 우리가? 예, loose 이렇게 얘기를 하죠. loose 발음 주의하세요. lose가 아닙니다. loose 끝에가 S 발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의미가 뭐예요? 원래 의미는요, 고삐가 풀린, 고삐가 풀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발끈이나 이런 거 풀려 있으면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죠. 그래서 느슨한, 느슨한, 고정돼 있지 않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loo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헐거운. 그래서 마치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축축 늘어진, 그죠? 딱 고정돼 있지 않고 축축 늘어진 그러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우리가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예, 뭐 엉성하다, 산만한, 그죠? 산만한, 허술한 이런 표현할 때도 우리가 루스라는 표현을 쓰죠. 보통 이제 왜 이렇게 사람이 루즈하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 발음이 사실 주의합시다. 영어에서는 S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루스 이렇게 발음하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L로 시작하는 그러한 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어요. 자, 뭐 L로 시작한다는 거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링크란 단어가 있죠. 링크.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어떠한 것의 사슬, 고리,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는, 예, 그러한 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연결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쭉쭉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쪽과 다른 한쪽을 연결해 주잖아. 그래서 링크 그러면, 예, 쭉 길게 늘어나서 양쪽을 연결해 주는 것, 고리, 사슬,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상이 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뭐 약간, 예, 약간 낯선 단어 볼까요?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레이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라벨, 라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 상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꼬리표, 그렇죠, 네임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레이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A 발음인데, 자,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L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꼬리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옷 같은 거 사러 가셨을 때 보면 가격표나 그런 거, 브랜드 그런 거 이렇게 옷에 이렇게 연결해 갖고 길게 늘어져 있죠. 그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블 그러면은 늘 따라다니는, 쭉쭉 늘 따라다니는 그러한 브랜드, 딱지, 꼬리표, 상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상 되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뭐 좀 이것도 재밌는 단어인데, 그렇죠. lame. 이렇게 얘기를 하죠. lam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미가 뭐예요? 절름발이의, 쩔룩거리는, 무능력한,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레임덕 현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레임입니다. 덕 그러면 이제 그 오리고요. 그러니까 뒤뚱거리는 오리죠. 그러니까 절름발이 오리. 마치 이제 집권자가 힘이 다 떨어져서 밑에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힘이 다 떨어져 갖고 정책이나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불안한, 무능한 그러한 상태. 그걸 우리가 레임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레임이라는 의미가 그 뜻입니다. 절름발이의, 절룩거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L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것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몸이 불편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렇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또박또박 걷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길게 길게 늘어지는 그러한 의미다,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좋습니다. 뭐 단어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그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lay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lie는 뭐예요? 눕다. lay는, 그쵸, 눕히다라는 뜻이죠. 눕히다. 놓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lie, 눕다라는 의미나 lay, 눕히다라는 의미나 다 같은 뜻입니다. L로 시작하는 연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쵸, 퍼지다라는 의미니까 뭐, 눕다라는 건 뭐예요? 눕는다는 그런 행동 자체가, 그쵸, 휴식이죠, 거의, 그죠? 잠자거나 휴식할 때, 그러니까 축 처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lie, 눕다라는 의미, 동사도 마찬가지로, 단어도 마찬가지로 L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lay, 눕히다라는 뜻도 L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상이 좀 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뭐 하나만 더 볼까요? lean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것도 뭐 기초 단어죠. lean 그러면 그렇죠.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죠. 기대다, 의지하다. 그럼 왜 L로 시작하는지 알겠죠? 힘이 다 빠져서 왜 기댈까요? 그렇죠. 남한테 힘을, 도움을 구하는 거죠. 자기 몸을 기대는 거죠. 그렇죠? 내가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축 처지다, 늘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너스로요. 심지어 뭐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Lizard.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마뱀이라는 뜻이요. 그렇죠. 도마뱀인데 왜 L로 시작을 했느냐. 도마뱀은 특이하게도 그렇죠. 고리를, 꼬리를, 잡히면 꼬리를 막 뚝뚝 잘라서 도망가잖아. 그죠? 그래서, 예. 그래서 L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알파벳 연상법을 쭉 공부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꼭 뭐, 법으로 규정된 의미는 아니에요. 저희가 단어를 외운 데 있어서 이러한 연상법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외우시는데,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알파벳마다 연상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거를 좀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L의 발음, 두 번째 발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의 발음은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엘은 단순하게 그냥 리을 발음을 해줍니다. 리을 발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발음교, 사전에서 발음교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건 I가 아닙니다. 길게 늘어진 소문자 L입니다. L을 표현하는 거니까 리을로 발음해라. 리을로 발음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저희가 R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아마 L과 R을 구별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어 발음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 동양 사람들을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할 때 L과 R 발음을 못한다.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그게 티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R 발음에서 제가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혀를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 L은요. 그냥 단순하게 리을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리을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뭐 구태여 뭐 그렇죠. 구강구조 이런 거 따지실 필요 없이 그냥 리을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발음 다 하실 수 있죠. 그죠? 예. look, late, left, light, light. 불빛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이라는 뜻으로는 뭐가 있어요? R, IGHT죠. R을 시작할 때 발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Light 이렇게 하면 안 되죠. Right, right. 이 단어는 뭐예요? 발음이? 그렇죠. Light, light.
같은 리얼인데 발음이 좀 다릅니다. 예, 그거 좀 미리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일단 L은요, 그냥 리얼 발음, 부담 없이 리얼 발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요 단어는 어떻게 발음해요? 그쵸? Legend. Legend. 전설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쨌거나 예, L은 리얼 발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항상 그 영어 단어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예외 발음이죠. L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발음이 있어요. K나 F 등이 뒤에 올 때 L은 예외 발음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발음을 해주질 않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자, 뭐 그렇죠. 걷다란 단어인데 work 이렇게 하시는 분 없죠, 그죠? L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walk. walk.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인데요. talk 이렇게 하시는 분 없죠, 그죠? talk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고 L은 없다라고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왜? 뒤에 K가 있으니까. K가 따라붙으면요. 발음하기 어려워. talk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땐 L이 없다라고 발음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talk. talk.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K뿐만이 아니라 뒤에 F가 올 때도요. 이거 발음 혹시라도 help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L은 발음하지 않는 겁니다. 절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발음이 그렇죠.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half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half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둘 다 발음 씁니다. half. half. 중요한 건 half. half 이렇게 L. 리얼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 왜? 뒤에 K나 F가 올 때는 L은 묵음. 소위 말해서 발음해주지 않는다는 거. 예,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L의 의미와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요. 다음 시간은요. 마찬가지로 예, 요것도 4일치 단어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두시고 테스트 강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테스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